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세 때 지난 대선 패배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민주시민 광주시민들께 최고의 지지를 받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꼭 대통령이 돼서 최고의 국정운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대통령 되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유신독재와 맞서 싸우다 구속되고 제적됐습니다. 5.18 때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5.6 내내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부산 지역에 광주 항쟁을 알렸습니다. 6.1 항쟁을 이끌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은 광주에서 싸우고 저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싸웠습니다. 광주 시민과 문재인 몸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정신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핍박받을 때 함께 견뎌준 광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함께 인정받은 광주, 그 광주와 함께 할 수 있는 후보가 저 문재인 말고 누구겠습니까? 이번 대선 왜 문재인인가? 희망과 미래는 오직 국민 속에서만 모읍니다. 80년 광주가 그랬고 지난 겨울 촛불도 그랬습니다. 저 문재인 지금까지 그려봤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찬 총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나주혁신도시 한전 내려와서 지금 에너지 기업들 많이 모이고 있죠. 제가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500개 기업을 그곳으로 모아서 에너지팩이 만들겠다. 정말 광주 아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전문 공과대학 한전공대 설립하겠다. 많이 놓은 김에 제 자랑을 좀 더 하겠습니다. 호남선 KTX 또 우리 나주혁신도시 한전이전 아시아문화전당 참여정부에서 저 문재인이 호남을 위해서 일 많이 했다.